피워리서치의 조사 결과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 이민 온 아시아계 외국인들은 모두 43만 명. 히스패닉계 이민자들보다 6만여 명 더 많은 숫자입니다. 아시안계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며 히스패닉계는 불법 이민자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안계의 이민 증가로 각 커뮤니티들이 양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력, 즉 커뮤니티 목소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제 힘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가 많이 이렇게 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같은 아시안들이 더 힘을 합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아시안이라는 의미는 아시아의 각 국가들이 다 포함됐지만 그동안 이곳에서의 아시안은 주로 일본과 중국 커뮤니티가 주도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앞에 내세웠지만 아시안을 내건 단체나 조직은 기존 세력인 일본, 중국 커뮤니티의 견제를 받으며 자신들의 지붕 아래로 들어올 것을 공공연히 요청받았었습니다. 제가 그걸 실질로 경험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2001년도 그때 제가 Asian American Republican Party 공화당의 총연합회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회장 되기 전에는 중국계 통해서 컨트롤했다고요. 파이프라인이 쭉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인타운에서는 이 어떻게 좀 그냥 유능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시장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물론 전국 요처에 한인 인재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지만 아시안계로 대변되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성장했다면은 우리가 그 political power가 있어야 되고 또 cultural power가 있어야 되고 또 economic power가 있어야 된다고요.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1세분들이나 자리 잡으신 분들이 2세들 이제 지식도 있고 참여도 지금 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앞으로 나갔을 때에 많이 좀 모아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모두 다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그게 투표로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민 100년을 넘긴 한인 사회는 4.19 폭동과 이번 선거구 재조정 사태를 거치며 정치력의 부재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계 인사들은 이제서야 정치력 신장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한인 인사도 중요하지만 모두들 로컬 정치 성장에 선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일본과 중국 커뮤니티를 뛰어넘는 한인 사회로의 성장 요건들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한 커뮤니티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